아니 작년 여름쯤에 네. 딱 거의 한 1년 된 것 같아요. 네네네. 허스키 브라더스. 예. 저 김정민 씨 그 권성국 씨하고 이렇게 나와주셨었는데. 맞아요. 맞아요. 네. 어 그 이후에 이렇게 혼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. 네, 열 번째 또 싱글 노래가 나왔어요. 야, 또 히트곡 하나 나왔네. 노래 또. 제목이 두 분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대 웃어요. 아, 그대 웃어요. 제가 며칠 전에 박상민 씨 매니저를 네. 이 라디오국에서 만났어요. 박상민 씨 CD를 빨리 꺼내가지고 아유 형님 우리 형님 앨범 나왔습니다. 그대 웃어요. 딱 이렇게 앨범을 보여주는데 네 어때? 되게 그 이쁜 모델 분 사진이 딱 있는 거야. 아니 이게 상민이 형 앨범인데 왜 모델 이렇게 해놨어? 형님 제목이 그대 웃어요인데 상민이 형 얼굴이 있으면 웃겠습니까? 그렇지. 인상 쓰이죠. 약 불편하지. 아, 그 매니저 제대로 얘기했네. 불편하지. 그래서 저도 그 괜찮았죠. 그 모델 여자분도 예쁘죠. 이뻐요.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. 그 네. 실제 모델 분으로 이렇게. 예, 제가 이게 사진 작가 동생 분이 있는데 네네. 그 동생 분하고 절친한 그 연기자 신인이래요. 그래서 너무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래요. 예,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 그대 웃어요라는 곡은 그 어떤 곡입니까? 오랜만에 이렇게 또 신곡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. 진짜 예전에는 막 사랑 노래, 네. 뭐 남녀 헤어지고 막 그런 노래를 좋아했는데 이별 노래. 네. 요즘은 그 뭐 자연 노래랄지 가족 노래. 네. 그리고 사람들 뭐 힘들어하고 그냥 울어요 그런 노래보다는. 웃는 게 낫잖아요. 그죠. 요즘 또 경기도 그래서,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웃을 일이 많이 없어요. 네. 이제 좋아질 거예요. 네. 아. 그리고 이게 박상민 씨가 이제 정말 가족 사랑의 최고인 또 가수 선배님이시잖아요. 아, 대박이에요. 네. 아. 장렬 씨도 뭐 그래서 씨도 뭔가 더 이렇게 또 화목한 웃는 그런 그 뭐 가족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아, 네. 저는 그 박상민 형님이 얼마나 가족적인 남자라면 네. 저 와이프랑 이제 강남에 소고기집에 소고기를 먹으러 갔었어요. 그런데 그 네. 바깥에 이제 연예인이 타고 다니는 벤 한 대가 있는데 네. 상민 형님은 거기 타 계시고 가족분들 형수님이랑 애들이 나랑 같은 가게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야. 날 딱 보시더니 가족하고 잠깐 들어와서 뭐 얼굴 보시더니 날 딱 보시더니 인사하고 네. 내 것도 계산하고 가신 거야. 그것도 비싼 데거든. 나 그때부터 너 상민 형님한테 충성하잖아. 아니 박상민 씨 유명하시잖아요. 몰래 계산을 하고 가세요. 몰래.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. 박상민 씨 어디서 밥 먹고 있다. 간다니까. 가면 인사해요. 밥 먹고 있다. 그래서 소식이 들려요. 그럼 그 집으로 가. 창렬 씨 얘기 들으니까 그런 애들 몇 명 있었던 것 같아. 그럼 많죠. 형님 어슬렁 어슬렁 거린 애들이 있어요. 엄청 먹던 그 중에 저도 하나고요, 형님.